지난 3월 19일 밤 송파구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연쇄 추돌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정차해 있던 택시 3대와 잇따라 부딪힌 시내버스가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속도를 더 내면서 질주를 하고요. 한참을 달려서 다른 버스를 들이받고서야 멈춘 겁니다. 두 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도대체 베테랑 버스 기사가 왜 이런 사고를 냈는가?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경찰이 드디어 1차 사고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이 원인이라고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버스 기사들은 이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제 성명까지 냈는데요. 과연 어떤 얘기인지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연맹 직접 연결을 해보죠. 강병도 사무처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경찰 발표를 보시고는 어떤 점을 우려하시는 건가요? 네, 지난 그 3월 19일 이제 사건 초기부터 언론에서는 이제 운전자 과실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경찰의 중간 발표에서도 CCTV 이제 영상을 공개하면서 예. 운전자 과실과 졸음 운전으로 사고 원인을 결론 내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음흠. 자동차 전문가들은 지난주부터 차체 결함과 급발진에 대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예. 경찰은 전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예. 가실적으로만 계속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론과 경찰 모두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지금 과실 쪽, 운전자 과실로만 몰아가는 부분에 대해 염려를 하시는 건데 근데 경찰 예.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블랙박스를 예. 봐라. 1차 사고가 나기 1시간 26분 전부터 기사가 총 26회 졸음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했다. 예를 들어서 꾸벅꾸벅 고개를 숙인다든지 머리를 쓰다듬는다든지 눈 비비고 안경 벗고 등등등의 행동을 했다는 건데요. 그걸 보면은 기사 부분이 졸음 운전하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이제 1차 사고 원인이죠. 예. 그렇지만 1차 사고 이후에 2차 사고까지 그 경찰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 1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1분 정도 그 시간에 운전기사가 버스를 제어하기 위해서 예. 뭐 사투를 벌린 것은 거기 탄 승객들 증언을 위해서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음흠. 기사가 버스를 제어하지 못하고 예. 혼자서 막 당황해가지고 나대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렇죠. 예. 그런데 언론에서는 운전기사가 이제 당황해가지고 예. 이제 브레이크와 엑셀을 구분하지 못하고 엑셀을 계속 밟았다는 말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버스 회사 측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운행표 분석해보니까 예. 1차 사고 예. 낸 뒤에 2차 사고까지 그 1분 기간 질주하는 시간 동안 예. 브레이크를 안 밟고 엑셀을 계속 밟은 걸로 뭐 표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버스 기사든 운전에 대해서는 프로들입니다. 프로들. 예. 잠시 당황할 수는 있지만 1분 넘게 계속 엑셀을 밟아가지고 속도가 올라갔다는 것은 분명히 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테랑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당황하면 혹시 밟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일시적은 할 수 있죠. 그러나 1분이나 기한 동안에 그걸 엑셀에다 계속 밟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분이 경력이 얼마나 되신 분이었지요? 94년도에 입사해가지고 20년째 승무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네. 20년이나 된 분이 1분 동안 네. 계속해서 엑셀을 밟을 가능성은 현장 기사들이 없죠. 보기엔 없다. 예,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면은 단원인이 뭐가 가능할까요? 근데 멀쩡히 잘 달리던 버스가. 그 이후에 인천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예. 동일 차종입니다, 그게. 저상버스라고 하죠? 예, 예, 예. 그 갑작스럽게 이제 RPM이 올라가가지고. 예. 1km 이상을 가속 상태에서 이제 제동이 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버스가 인도 분리대하고 그다음에 그 인천공항 통급버스를 추돌해서 18명이 입원한 사고가 며칠 전에 났습니다. 예. 그런데 기사들이 이걸 밝히길 거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나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그렇습니다. 불이익 당할까 봐. 지금 인천 사고도 예. 아직 원인도 밝혀지기 전에 회사에서는 기사가 대형 사고를 냈다고 지금 해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사 과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노동조합 측에서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징계를 못한다라고 제동을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원인 분석도 하기 전에
운전기사에게 불리기 오니까 기사들은 이런 문제점이 있어도 예. 그냥 감수하고 넘어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예, 예. 교통사고는 이제 특성상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하. 최근에는 이제 블랙박스나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들 경우에는 이제는 그 원인이 다소는 줄었습니다. 그러나 기사가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전부가 기사 쪽으로 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런 경우를 기사들이 그 종종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정확한 수사 결과는 뭐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1차 결과를 예. 봤을 때 이 졸음운전으로 몰아가는 모든 걸 마무리 지으려고 예. 하는 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버스 기사분들이 지금 제동을 걸고 나온 겁니다. 예.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지요.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 강병도 사무처장을 먼저 연결해봤고요. 전문가들 시각은 어떨까요?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졸음만으로 설명 안 되는 부분이 바로 1차 추돌 이후에 단 20초 만에 버스가 시속 23에서 78까지 속도가 쫙 올라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는 1분 동안 마구 달립니다. 네. 여기에 대한 부분인데 네. 가능성을 이제 몇 가지가 있는 것 중에 경찰은 기사의 실수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게 졸음이든 네. 착각이든 뭐든 실수로 엑셀 밟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네네.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1차 접촉 이후에 곡성 구간에서 꺾어져서 최종 2차 사고까지 1분이 좀 넘고요, 전체적으로. 예, 예. 또 속도도 20여 킬로미터에서 충돌 직전이 78km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 1km를 좀 넘게 간 건데, 가속페달을 실수를 하더라도 또 혹시 졸음운전으로 밟고 있다 하더라도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1분 이상 지속적으로 계속 밟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그렇게 될 때 운전을 보면 영상에 나와 있다시피 최대한 차를 피하기 위해서 운전대를 돌리고 있습니다. 핸들을 이제 차 엄쪽으로 돌리는 게 그렇죠. 확인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 우회전하는 것도 앞에 차가 밀려있기 때문에 예. 원래 정규 코스거든요. 걸러가지 않고 부닥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갑자기 우회전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1분 이상 가속페달을 밟고 있으면서 핸들은 차를 피하고 있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논리거든요. 네, 그런 부분 자체가 설명이 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보통 아시다시피 졸음운전이라는 것은 예. 깜빡 졸기 때문에 앞에 차를 충돌해서 쓰는 것이 기본이지 그렇죠. 보통 가속페달을 밟고 차를 피하고 있다는 것은 졸음운전의 연속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기사분들하고 같은 생각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는 건데 그럼 원인이 뭔가 급발진 가능성 지금 청취자들도 문자 많이 주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급발진의 기본 요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발진은 자동 변속기에다가 가솔린 엔진 기반을 갖고 있을 때는 생길 수 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나 저도 뭐 급발진 쪽을 십몇 년 하면서도 급발진 쪽을 언급을 아직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은 차라는 거 사고 자체가 운전자 실수냐 자동차 결함이냐는 양대 축 중에 하나거든요. 예. 일단 자동차 결함 쪽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을 때 급발진 얘기가 나와야지 아. 지금 자체는 아직까지는 양대 축 중에서 어느 거 하나 결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최종 문제에서 급발진 쪽이 나와야 되고요. 또 급발진 얘기가 나왔을 때는 사실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요. 사실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 급발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섣불리 급발진이라고 지금 말씀은 안 하시지만 네. 졸음은 일단 졸음 때문에 2차까지 갔다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란 말씀이세요. 네,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황상 1차 접촉 사고가 분명히 졸음운전이라는 것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요.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되지만 그쪽에 너무 쏠려서 한쪽만 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결과가 나올 수 그렇게 되면 운전기사가 모든 거 다 뒤집어 쓰고 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더욱이 운전자 사망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예. 문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부에서는요 이 얘기를 합니다. 1차 사고가 났을 때 네. ECU라고 불리는 버스의 엔진 제어 장치에 고장이 생긴 거 아니냐 이상이 생기면서 네. 그래서 갑자기 버스가 이제 뭐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한 것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능성 어떤가요? 사실 ECU는 이제 전자 제어 장치라고 해서 사람의 두뇌에 해당이 됩니다. 예. 역시 버스에도 장착이 돼 있고요. 그러나 ECU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좀 아까 말씀드린 급발진의 한 종류다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ECU다 이런 부분도 아직 이제 추후에 얘기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나 이제 분명히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1차 접촉 사고 이후에 GPS가 위치 추적 장치가 꺼져버렸거든요. 꺼졌어요. GPS에 고장이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꺼졌는데 운전자가 임의로
끄기 전에는 꺼지는 부분이 아닌데 보면은 꺼질 이유도 없고 끈 부분도 없습니다. 영상에서요. 근데 고장이 났어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충돌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뜻인데 예. 이게 왜 꺼졌는지는 아직 확인이 좀 안 되고 있고요. 이게 꺼지다 보니까 이슈 같은 여러 가지 부분에 이상이 생긴 거 아니라는 얘기도 나온다는 건데 아하. 이 부분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찰이 과연 그 부분에 얼마나 집중해서 수사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2차 수사의 관건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아, 그 2차 사고 직전 5초 분량 블랙박스가 지금 확보가 안 돼요. 복원이 안 돼요. 다 되는데 2차 사고 직전 5초만 안 됩니다. 이거는 네. 왜 그런가요? 사실은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운행 기록계가 있고요. 타코메트라는 운행 기록계가 여기 예, 예. 우회전에서 꺾어지면서 이 영상이 이제 없어져 타코그래프 즉 그 운행 기록계가 없어졌고요. 예. 마지막 충돌되기 5초 전에 마지막 예. 영상이 없습니다. 예. 사실 마지막 부닥치기 전에 두 가지 정보가 다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하나만 있어도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두 개가 모두 없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이 우회전할 때 이 장벽하고 부닥치면서 문제가 된 것보다도 사실은 78km 차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거든요. 네, 버스가. 버스는 속도 제한 장치가 80km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차가 낼 수 있는 최대한 속도를 내면서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이 모두 다 부서지면서 그때 충격으로 이 부분이 그 없어졌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예. 그래서 사실 충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건 그럴 복원을 수 있는 하는데 거군요,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해필이면 두 개가 모두 없어졌다는 해필이요. 게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원인이 철저히 밝혀져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김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